208년 10월 25만의 조조군과 5만의 송권 유비 연합군이 적벽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비록 조조가 5배 많은 병력을 갖고 있었지만 먼 길을 와서 지친 데다가 수전에는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주유의 예견대로 조조 진영에서는 질병이 유행해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인으로도 명성이 높았던 조조는 결전을 앞두고 술을 마시며 단가행이라는 시를 짓습니다. 술잔을 들어 노래하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될까. 마침 이슬같이 금방 가니 헛되게 보낸 날들이 많구나. 슬퍼하며 탄식해도 수심을 잊기 어려우니 무엇으로 수심을 풀까. 오직 술뿐이구나. 푸른 옷을 입었던 학자들이여, 내가 그대들을 그리워하니 그대들의 죽음이 나를 지금까지 탄식하게 하는구나. 사슴은 울면서 들판에 풀을 뜯고 나에게 손님이 오신다면 검은 고와 피리로 반기리. 다른 밝고 별 드문데 까맣같이 나무로 날아 나무를 세 번 맴돌아도 앉아 기댈 가지 하나 없네. 산은 높음을 싫어하지 않고 바다는 깊음을 마다하지 않으니 주공처럼 인지 아껴 천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 조조가 술과 감성에 취해 있을 때 주유와 정보는 3만의 군대를 이끌고 궁지에 몰린 유비에게 도착합니다. 군에서 가장 고참이었던 정보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주유와 공동으로 군을 지휘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주유와 사사건건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는 단결이 되지 않은 3만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으로 조조의 대군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유비가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주유를 만나기 위해 홀로 배에 오른 유비는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묻자 주유는 3만이라고 대답합니다. 유비가 그것밖에 안 되냐면서 실망하자 주유는 이 정도면 부리기에 충분하니 앉아서 저 주유가 적을 격파하는 것을 구경이나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유의 말처럼 이 대화 이후에 군과 작전 지휘권은 주유에게 돌아갔고 유비가 적벽에서 주도적인 활약을 했다는 기록은 찾기 힘듭니다. 적벽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유비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2,000명의 군사와 함께 후방에 남아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 주유가 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보고 유비가 2만의 병력을 보유했다는 건 제갈량의 허풍이고 실제로는 고작 2,000명의 군사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과 방통이 책략을 써서 주유를 도왔다는 이야기도 연희의 창작물입니다. 물론 유비가 송권의 군대와 함께 조조의 군을 물과 뭇에서 협공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전투가 끝나고 패잔병을 쫓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주유는 조조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장강 남쪽에 주둔합니다. 반대로 조조군은 강 북쪽에 위치한 오림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적벽 전투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황계입니다. 주유의 부장이었던 황계는 주유에게 조조군의 배는 앞뒤가 서로 이어져 있어서 불을 지르기 좋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유는 황계가 옳다고 여기고 수십 척의 배에 풀을 가득 싣고 기름을 부어둡니다. 그리고 황계를 시켜 조조에게 항복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합니다. 편지에서 황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송권의 부장들은 모두 중원의 100만 병력을 상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줄 알고 있으나 오직 주유와 노숙만이 편협하고 어리석어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귀순하여 의탁하려는 것은 현실을 헤아린 것입니다. 주유가 이끄는 군대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선봉이 된다면 정세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조조는 황계의 사자를 만나 너희들이 속일까 두렵지만 황계의 말이 사실이라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와 싸울 때 허유가 투항한 덕분에 간신히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던 조조는 비록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지만 황계를 믿기로 합니다. 얼마 후 남쪽에서는 여러 척의 배가 빠른 속도로 조조 진영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배 위에서 병사들이 항복을 외치고 있어서 조조군 병사들은 황계가 주유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던 황계는 배가 조조 진영에 가까워지자 미리 준비해둔 기름 부은 땔감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배들은 화살처럼 미끄러져 조조 진영의 배와 충돌합니다. 때마침 세찬 바람이 동남쪽에서 불고 있어서 불은 빠른 속도로 조조의 배를 모두 태우고 물가의 진영까지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주유는 혼란에 빠져 있었던 조조군의 후방을 공격해 퇴로를 차단하고 북을 치면서 진격합니다. 이때 불에 타 죽거나 익사한 병사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었다고 합니다. 한편 1등 공신 황계는 날아온 화살에 맞아 배에서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병사들에게 구출됐지만 그가 황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병사가 그를 화장실에 던져버리고 방치합니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한당을 본 황계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한당의 이름을 불렀고 한당은 황계의 목소리를 듣고서 화장실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던 황계를 발견합니다. 한당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마른 옷을 벗어 입히고 치료를 해 황계가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유에게 참패한 조조는 남아있는 배에 불을 지르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이날의 전투로 조조가 정확히 얼마나 많은 병력을 잃었는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릉과 합비를 방어하기 위해 투입된 병력이 송건 유비 연합군에 비해 오히려 열세였다는 기록을 보면 제대로 된 병력 지원도 못할 정도로 조조가 많은 병력을 잃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많은 병사를 굶주림과 역병으로 잃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조인과 서왕에게 강릉을 방어하게 하고 자신은 허도로 귀환합니다. 이렇게 조조의 강동 정벌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적벽에서의 패배로 조조가 천하통일의 꿈을 미뤄야만 했던 반면 송건과 유비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적벽에서 대승을 거둔 주유는 여세를 몰아 조인이 지키고 있었던 강릉으로 진군합니다. 주유의 선봉 수천 명이 강릉에 도착하자 조인이 부장 우금에게 300명의 군사를 줘서 맞게 합니다. 하지만 우금은 병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위돼서 몰살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를 본 조인이 격분하면서 단지 수십 명만을 거느리고 돌진하려고 하자 함께 있던 부하들이 설령 수백 명을 잃는다 해도 큰 손해가 아닌데 어찌 장군께서 몸소 가려 하십니까? 라면서 조인을 말립니다. 하지만 조인이 듣지 않고 적에게 돌격하자 적의 포위망이 풀렸고 우금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위망을 빠져나오지 못한 병사들이 있는 걸 확인한 조인은 또다시 적진으로 돌격해 이들마저 구출해냅니다. 조인의 초인적인 활약을 지켜본 부하들은 장군은 실로 하늘이 내린 장수입니다 라면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주유와 함께 강릉에 도착한 유비는 주유에게 2,000명의 병사를 빌려 협공에 나섭니다. 유비는 주유에게 내가 공격한다는 말을 들으면 조인이 분명히 달아날 거라고 말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령이 이릉을 공격할 것을 제안하자 주유는 감령을 보내 이릉을 공격하게 합니다. 감령은 불과 수백 명을 이끌고 이릉성을 차지하고 병력을 보태 1,000명을 채우게 됩니다. 이릉성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조인이 바로 5,000명의 병사를 보내 성을 포위하고 높은 누각을 세워 성 안으로 비오듯이 화살을 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직 감령만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감령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은 주유는 능통을 남겨두고 여몽과 함께 군을 이끌고 이릉에 도착합니다. 주유와 조인은 날을 정해 결전을 펼쳤는데 주유가 싸움을 지휘하다 오른쪽 겨드랑이에 화살을 맞아 꽤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이 기회를 노린 조인이 공격해오지만 주유가 아픈 몸을 이끌고 군을 지휘하자 군을 후퇴합니다. 조인은 그 후 1년 동안 주유와 유비에 맞서 강릉을 지키지만 전사자의 수가 많아지자 관우의 포위망을 뚫고 멀리 북쪽에 있는 번성으로 달아납니다. 동쪽에서는 송건이 직접 군을 이끌고 합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저항과 수만 명의 지원군이 합비로 향하고 있다는 거짓 편지로 인해 송건은 군사를 돌려 돌아갑니다. 주유와 조인이 서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유비는 6.1을 형주목으로 추대하고 형주 남쪽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활한 영토인 장사군, 무릉군, 계양군, 영릉군을 평정합니다. 얼마 후 유기가 병으로 죽자 유비는 스스로 형주목에 오르고 자신만의 세력 기반을 다집니다. 하지만 유비가 평정한 땅은 엄밀히 따졌을 때 송건의 영토였기 때문에 유비는 송건을 방문해 형주 땅을 자신에게 빌려주기를 청합니다. 유비가 송건을 만나러 떠나기 전 제갈량은 주유가 계책을 쓸 것을 걱정하면서 가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유비는 지금은 송건의 도움에 의지해야 할 때라면서 송건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말처럼 주유는 송건에게 유비를 잡아두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비는 용맹하고 영웅다운 자태를 갖고 있으며 관우와 장비처럼 공과 호랑이 같은 장수를 끼고 있으므로 틀림없이 오랫동안 몸을 굽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유비를 오군으로 불러놓고 그를 위해 궁전을 성대하게 짓고 미녀와 진귀한 왕구를 많이 주어서 그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관우와 장비 이 두 사람을 나누어 각기 한쪽에 배치하고 저 같은 자로 하여금 그들을 지휘하여 싸우게 한다면 대사는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기반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고 이 세 사람을 모아 함께 변방 땅에 있도록 한다면 아마 교룡이 구름과 비를 얻어 끝내 연못 속의 물건이 안 되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주유와 뜻을 함께 했던 노숙이 주유의 말에 반대하면서 송건에게 말합니다. 안 될 일입니다. 장군은 용맹으로 명망 있는 분이시라고는 하나
조공의 위력은 실로 대단한 경지이며 우리 군이 청주에 주둔한 직후인지라 신의는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유비에게 이를 빌려주어 위무토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조의 적을 늘리는 한편 우리 측의 친구를 만드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송권은 노숙이 옳다 여기고 유비를 그냥 보내줍니다. 한편 서쪽 입주에서는 한중의 장로가 유장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도교의 일파인 오두미도를 창시한 인물로 어머니 노씨 또한 귀신을 통해 점을 보는 무녀였습니다. 어머니 노씨는 미모가 뛰어나서 유장의 아버지 유원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아들인 장로가 유원에게서 군을 얻어 한중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유원이 죽고 아들인 유장이 뒤를 잇자 장로는 한중에서 완전히 독립합니다. 분노한 유장이 장로의 어머니 노씨를 죽이고 장로를 공격하지만 번번이 패하고 전세가 역전돼 오히려 장로가 유장의 영토로 쳐들어오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주유는 송권을 만나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익주를 공격해서 차지하면 마추와 동맹관계를 맺어 조조를 협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송권은 주유의 의견에 동의하고 주유는 강릉으로 돌아가 익주를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도중에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주유는 죽기 전에 송권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후임으로 노숙을 추천합니다. 주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송권은 주유가 없었다면 나는 제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주유는 다방면에 재주가 있었고 인품마저 훌륭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소에 주유를 미워했었던 정보마저도 주유가 스스로 몸을 낮추고 깍듯이 대하자 주유에게 탄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유와의 만남은 마치 향기나는 맛있는 술을 마시는 것 같아 스스로 취함을 느끼지 못한다.